자,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연료 탱크를 뜯었네요. 네, 일단 내렸죠. 네. 네. 연료 탱크를 내렸는데, 네. 요 윗부분에도 보면, 저기, 약간 이렇게 보면, 미연처럼 이렇게 약간 까맣죠, 그죠? 네네. 이게 이제 경유 부분이, 여기에 기름이 들어가는데, 네. 여기서 이제 주유구 입구에서 여기 들어와요. 그럼 이쪽으로 들어와서, 예, 네. 찹니다. 네네. 탱크가. 차면, 안에서 이제 불렁거리겠죠. 이게 너무 꽉 채우시니까 이게 넘쳐서 이쪽으로 이렇게 고여 있다가 네. 차는 움직이니까 요리 갔다 조리 갔다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조금 지금 번져서 그렇죠. 점점 번져서 요걸 제가 다 이제 씻고 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는 씨라고 요 두꽁하고를 교체를 할 겁니다. 어. 다음부터 안 세게 네네. 그렇게 해서 다시 장착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네. 뭐 남았죠 저희? 앞에 링크. 아 링크. 예 링크 남았어요. 아 링크랑 요거 씨 교체. 예예 예, 이렇게 작업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차판 세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주신 구독자님과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스포티지 R을 판매하려고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조건도 좋고, 정비 상태도 너무 좋아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옆에 있는 차량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자면 스포티지 R이고요. TLX 1륜 구동 최고급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15만 2000km 주행했고요. 외판부에 교환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은 880만원인데요. 이번 차량의 가장 좀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누군가 탔던 중고 차량이라 하면 수리가 많이 되어 있는 차량이 탑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번 차량 수리 많이 되어 있고요. 또 1인 차주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옆에 사고 이력서에 내봤는데요. 용도 이력은 당연히 없고요. 침수 전손 도난 피해 없는 차량입니다. 1인 소유 차량이었고요. 내차 피해도 40만원 한 건밖에 없어서 경미한 수리가 됐던 차량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차량에는 또 특별한 옵션이 있는데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고 전방 센서도 사제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물론 후측방 경보와 전방 센서는 차주님께서 사제로 장착하셨기 때문에 기존에 없는 옵션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리가 많이 되어 있던 차량이라 했죠. 하체 점검과 소모품 상태 확인을 했는데요. 그 영상 보시면서 구입을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보시죠. 됐구나, 됐구나. 자, 가볼까요? 자, 네. 앞쪽에 네. 올팬 부분 여기 보면 네. 작업이 된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엔진 작업을 한번 하셨네, 그죠? 상부 올팬이죠, 이게? 예, 여기 상부 올팬, 1차 올팬이라고 하기도 하고. 맞네요, 작업에 앞장 작업을 하셨네. 아. 여기 보이시죠? 타이밍 카바 작업을 하셨어요. 카바 마스크. 예. 네네. 요거 작업을 하셨네. 오일이 새가지고. 지금은 작업이 잘 된 것 같으니까. 네. 지금 안 새거든요. 네. 예, 새는데 없이 작업이 깔끔하게 잘 됐어요. 오케이. 예, 실리콘도 두툼하게 잘 발라놨고요. 네. 자, 앞쪽에 우리 팬 쪽에도 지금 새는 게 없고요. 네. 지금 뭐 다른 거 없네요. 오케이. 예, 지금 없어요. 그 다음에 자, 동속 조인트. 네. 괜찮고요. 재진 거 없이 구멍도 아직 말랑말랑하고 괜찮습니다. 네. 자, 다른 부분요. 이거 작업하시는 것 같다. 아, 교환했네요. 예. 이거 작업하셨다. 로암. 예, 로암도 교환하셨고. 아, 예, 짱짱해요. 예, 짱짱해요. 자, 이거 링크 또. 링크는 안 좋습니다. 아, 링크 안 좋습니다. 예, 링크는 바꿔야 됩니다. 네. 핸드는 좋아요. 이쪽 링크도 예, 안 좋죠. 네. 완전 불죠. 소리 납니다. 이거 좀 있으면. 조금 바꾸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른 부분은 로암도 작업되어 있는 것 같고. 예, 엔진 작업되어 있고 이러니까. 자, 볼까요? 깨끗하죠? 아, 정말 깨끗하죠? 그죠? 예, 깨끗해요. 누수, 누윤? 예, 없고요. 저 터보 쪽에도 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네. 타이어가 앞에가 지금 한 60% 정도 남았습니다. 아, 타이어 많이 남았네요. 네네, 뒤에 것도 지금 많이 남았던데. 타이어는 90% 정도 남았고요, 타이어. 네, 좋네요. 네, 쇼바 괜찮고. 쇼바 괜찮고. 육안으로 봐도 라이닝 좀 많이 남았고요. 네. 지금 이쪽 또 쇼바가 괜찮고 뒤쪽에 자 사고 없어요. 네. 저기도 네, 사고 없어요. 지판대 질 거예요. 네. 보시다시피 자 우리 높인 거 하나도 없고요. 혹시 없고요. 네.
자, 마오라 해요. 네. 멤버 쪽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 제보장 이거 한번 볼래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경유거든요. 아. 이 경유인데. 네. 이게 어디서 샜어? 이게 지금 우리가 길댁그 쪽으로 들어가는 호수야. 네. 여기 어디 샜나봐요. 샜나봐요. 네네.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뻑 뿌려졌죠. 위에서, 여기서 샜을 수도 있고, 위에서 샜어 타고 내려올 수도 있고, 요건 한번 탱크를 내려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거 보니까 고무실 있잖아. 네. 그게 씹혔어요. 이 장착을 잘못해가지고, 그 찌그러져갖고 한쪽이 이제 열려있으니 그걸로 기름이 줄줄 나온 거라. 와. 큰일 날 뻔했네. 예, 요거는 탱크를 내려야 돼요. 탱크를 내려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인젝터 세는데 안 보입니다. 깨끗하네요. 네, 깨끗해요. 약간 요거는 엔진 오일. 그렇죠. 넣으면서 흘린 거. 맞아요. 그런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깔끔합니다. 네. 지금 델리베리나 이런 데 세는 거 없고요. 엔진 한번 찍어볼까요? 약간 모자라네. 약간 부족하네요. 예, 약간 부족하네. 아, 내가 혹시 바꿔야 됩니다. 예. 안 좋아요? 보시다시피. 색깔 변했죠? 네. 예. 조금 안 좋아요. 냄새가 별로 나요? 예. 지금 앞쪽에도 사고는 안 보이고. 네. 예, 앞쪽에도 사고 안 보이고. 야, 배터리 이번에 바꿨는가 봐. 아, 배터리 좋네. 예, 배터리 좋네요. 2017년 12월 21일이네. 응? 근데 배터리에 재고 배터리를 넣었나? 새 배터리 같은데? 그죠? 깨끗해요. 뭐, 한 2000에서 3000 정도 타신 것 같아요. 네네. 예. 맞네요. 예, 엔진 오일은 깨끗해요. 아까도 약간 부족한 부분 말고는 그 정도 가지고 뭐 보충할 정도는 아니에요. 2, 3000km 뒤에? 그러니까 이게 네. 12만 2000이니까 12만 5000km 때? 예, 그 정도에 바꾸시면 될 것 같고. 네. 브레이크 오일. 예, 조금 모자랍니다. 아. 예, 요거는 채워놓으시면 되는데. 네. 저, 뒤쪽 라이닝하고 앞쪽 라이닝이 조금씩 달았으니까. 그거는 이제 교체하면은 쫙 올라옵니다. 네. 지금 다른 부분, 밈이, 또 요 부분도 깨끗하고요. 지금 뭐, 물라인 쪽에도. 예. 물라인, 아직 요, 조금 경화가 약간 되긴 됐어요. 네. 되긴 됐는데. 아니, 뭐, 물 한 번, 예, 물 한 번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네. 호수는 아직 쓸만합니다. 네. 지금 다 쪽에 히터하우스 쪽에도 새는 거 안 보이고 별 그거 없네요. 지금 이제 관건이 네. 뭐 링크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네. 뒤쪽에 이제 기름 탱크 쪽에서 경유가 좀 새는 부분이 있어서 네. 탱크를 내려서 작업하는 부분이 조금 있네요. 네. 그거 말고는 크게 뭐 돈 들어갈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링크랑 기름 탱크를 수리를 하죠? 예, 기름 탱크는 내려가지고 네. 저압펌프 쪽에 그 오링이 있어요. 네. 오링만 나오면 오링을 교체하면 되는데 네. 안 되면 저압펌프를 바꿔야 돼. 아. 아세로 나가게 되면. 네. 그럼 만약에 오링이 어지간하면 오링 나올 거예요. 네네. 오링이.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880만원짜리 스포티지 RTLX 최고급형 차량인데요. 앞에 보시면 전방 센서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방 센서와 함께 인기 있는 흰색 차량의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깔끔한 모델이죠. 외판 부인의 교환이 전혀 없고요. 스크래치나 문콕도 많이 없는 차량입니다. 지금 보이기에는 조수석 앞문, 뒷문, 앞펜다, 뒷펜다가 깔끔한 차량이고요. 자, 뒤쪽에도 문콕이 하나 있네요. 제가 발견한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문콕이 하나 있죠. 수리는 안 해도 될 정도로 경미한 것 같고요. 트렁크 상태 볼까요? 네. 이 러기지 스크린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러기지 스크린이 없는 차량도 많은데, 제가 생각해는 러기지 스크린의 용도가 별로 좀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래쪽에는 네, 수납 공간이 있고요. 또 그 아래쪽에는, 자, 이 명주실과 명태 같은데요. 자, 안전 운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전차주부께서 놔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그러니까 얘도 나이가 제법 되겠죠. 한 9년 동안 여기 숨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2010년부터 해서 이 차량이 한 번도 소유자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전 차주님께서 차를 사셔서 처음부터 놔둔 차량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차량에 사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자, 이번에 운전석 측면인데 운전석 측면도 이색 현상이나 뭐 색깔이 바뀌었다거나 하는 이색 현상도 없고요. 문콕 전혀 없이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스포티지 R은 TLX 최고급부터 버튼 시동 스타트가 장착이 되죠. 그 다음에 주행거리는 152,201km 주행했네요. 자, 스티어링 휠 뒤쪽에는 오토라이트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 리모컨과 블루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사진 내비게이션인데 트립 컴퓨터가 같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그 아래쪽에는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 되어 있고요. 시거잭하고 USB 억스잭 보입니다. 자, 프리미어 등급이 아니라서 통풍 시트는 빠져있고요. 함께 빠진 게 HID 헤드램프가 빠져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전 내비게이션인데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음성인식 장치가 있습니다. 눌리시면 음성인식이 되죠. 집으로. 네, 등록된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집을 안내를 못하고 집만 등록돼 있으면 집으로 안내를 하겠죠. 요 녀석이. 자, 옆에는 요 버튼이 전방 센서 버튼입니다. 전방 센서 사제로 장착되어 있다 있죠. 여기 전방 센서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 아무것도 없죠. 자, 옆에는 조명 조절 장치랑 액티브 에코 시스템, 연비 운전 시스템이죠. 경사로 저속 운전 장치, 미끄럼 방지 장치 되어 있고요. 자, 전동 접이 미러 되어 있고 조절 미러, 운전석은 파워 윈도우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ECM 눈미러는 없고요. 블랙박스만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위쪽에는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는데요. 항상 열어봐야 됩니다. 선루프가 잘 작동이 되는지. 요 차량 선루프가 잘 작동이 되고 있네요. 버벅거리거나 닫혔다가 다시 열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열어보셔야 됩니다. 이번 차량엔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있죠. 보시면 깜빡이를 놓고 차선을 변경하면 옆에 사각지대에서 차가 나오게 되면 좌측 우측에서 안내를 합니다. 그냥 뭐 깜빡이 안 놓고 차선 변경하면은 작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깜빡이 놓고 차선 변경할 때 작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장치 옵션이죠. 자, 우리 뒤쪽 가서 앞쪽 상태 한번 더 볼게요. 뒷좌석에는 이렇게 사제 커튼이 되어 있네요. 커튼이 보기 싫으신 분들은 떼셔도 되는데 뭐 차에서 좋은 일 하실 분들은 장착을 해두시면 좋고요. 뒷좌석은 열선 시트 되어 있습니다. 자, 에어벤트는 빠져 있고요. 12V 아울렛도 없는 상태네요. 자, 뒤쪽에는 카시트 장착할 수 있는 아이소픽스 되어 있고요. 앞쪽 가주 시트 상태가 크게 나쁘지 않네요. 152,000km인데 째지거나 터진 부분 없고요. 여기 이 부분에 마모는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가주 시트 상태가 너무 양호합니다. 자, 앞쪽에는 붉은색 코일 매트가 차량의 인테리어를 살려주고 있고요. 버튼 시동, 사제 8인치 내비게이션, 음성인식 장치까지, 그 다음에 전후방 감지 센서랑 사각지대 경보까지. 차량은 정말 옵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잘 작동되고요. 자, 총평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스포티지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참 좋아서 트렁크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 아까 하체 점검과 소모품 상태를 확인했을 때 엔진 수리가 거의 150만원 정도를 수리를 해두었고요. 로함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연료 탱크 라인에 누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리를 해두었습니다. 물론 작은 링크도 두 개를 교환해놨고요. 하체 점검이 아니었다면 이런 부분을 쉽게 놓치는 부분인데요. 혹시나 연료 탱크 누유 때문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점검을 해둔 게 참 잘 된 거라 생각됩니다. 중고차는 거의 비슷비슷한 금액대의 뭐 옵션을 가진 차량들이 많은데요. 점검이 얼만큼 됐고 또 전차주가 얼만큼 차에 돈을 투자했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할 금액이 줄어든다는 거, 그건 사실이겠죠. 그래서 이번 차량은 약 2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때까지 1인 차주가 잘 관리했던 차량이고요. 또 센스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사항 옵션을 추가적으로 장착한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전화주시고 차량이 판매되기 전에 빠른 선택 부탁드립니다. 이번 차량 880만원이었고요. 인기 있는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 또 TLX 최고급형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언제든 전화주시고요. 옆에 보시면 알림 설정과 구독하기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올려드린 좋은 매물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언제나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님들 매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찍어서 올리는 차판 제부장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